샷이 워낙 좋았죠. 특히 탭핀 버디도 많이 나왔고 또 어제 기록한 버디들 중에 파3 홀에서만 버디가 세 차례 나온 김민규였습니다. 네. 자, 김민규 선수가 이제 8언더파로 현재 공동 2위로 올라섰고요. 단독 1위 전가람의 티샷. 아, 이렇게 되면은 두 자릿수 언더파로 갈 수 있는 전가람입니다. 16번 홀 김민규의 버디 펏. 들어갑니다. 김민규 공동 2위. 완벽한 티샷으로 또 하나의 버디 찬스. 가장 먼저 두 자릿수 언더파에 올라서고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오늘 다섯 타를 잃고 있던 서효석 선수가 첫 버디를 기록합니다. 다행이네요. 네. 벙커가 잡아줍니다. 왼쪽으로 출발해서 페이드 샷을 구사하려고 했지만 페이드가 충분히 걸리지 않았습니다. 18번 홀은 양쪽에 벙커가 있습니다만 거의 선수들은 오른쪽으로 많이 공략을 하는 그렇죠. 홀이잖아요. 네. 벙커의 사이즈가 왼쪽이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5.4m 배상문의 버디 펏. 들어갑니다. 네, 좋습니다. 김홍택의 버디 펏. 들어갑니다. 4번 홀에 와 있는 이원준 선수입니다. 티샷. 아, 좋습니다. 네. 오늘만 4타를 줄이고 있는 이태훈 선수입니다. 7번 홀 두 번째 샷. 이원준 들어갑니다. 네. 이 활동을 하지만 사실 배상문, 김경태 이런 선수들이 2010년대 한국 골프를 이끌었던 최고 스타였죠. 그렇습니다. 배상문 선수가 조금 더 경기력을 끌어올리기를 정말 많은 팬들이 바라고 있고요. 이어서 이태훈의 버디 펏. 들어가면 공동 3위입니다. 떨어집니다. 네, 좋네요. 네. 아, 오늘 이태훈 선수 예사롭지 않습니다. 버디가 지금 7개가 네. 나왔습니다. 좀 돌아 들어갔나요? 네. 네. 김홍택 선수도 한 타를 더 줄이면서 4언더파입니다.
이규민도 오늘 3타를 줄이고 있습니다. 퍼트를 시도합니다. 자, 들어가면 공동 2위인데요. 아, 됐다. 7언더파 공동 3위. 어쨌든 언더파로는 좀 그렇죠. 스코어를 올려놔야 컷 통과에 기대를 걸 수가 있을 텐데요. 김종덕 선수는 7번 홀 왼쪽 벙커에서 두 번째 샷입니다. 샷은 여전합니다. 오. 네. 네, 좋습니다. 상황이 정말 좋지 않네요. 네. 네, 스탠스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벙커 샷입니다. 배상문입니다. 오늘 벙커에서의 트러블이 이제 두 차례째 네. 있었는데 이번에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리딩 에지가 땅을 파고 들어가고 너무 컨택이 강하게 들어가서 거리가 맞지 않습니다. 허인쇠도 버디를 기록합니다. 2언더파. 네. 아, 네. 네. 방금 각도에서는 정확하게 보이진 않았지만은 오래간만에 버디. 오랜만에 네. 2패 순서대로 1, 2, 뒤에 1, 2, 3, 4, 5, 6 이렇게 숫자가 붙지만 네. 남자 선수들은 회원 번호가 붙게 됩니다. 벙커에서 잘 빠져나왔던 배상문 선수인데요. 떨어집니다. 네. 이원준의 버디 펏. 이원준 떨어집니다. 네. 아, 이원준도 흐름을 타니까 연속 버디 아주 후반에 들어서 타수를 많이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전가람 선수는 오늘의 마지막 홀 9번 홀 세 번째 샷. 선수의 버디 퍼십니다. 어제 버디를 퍼부었던 그 구간에서는 버디가 하나도 나오지 않으면서 오늘은 한타 줄이고 있는 전가람 선수고요. 9언더파로 2라운드까지의 경기를 마칩니다. 타수를 줄이지 못했고요. 본인도 마무리가 아쉬워하는 전가람이었습니다. 나이스! 아, 배상문 흐름 타고 있습니다. 2주에서 유일하게 그린을 공략했던 배상문 선수고 혼자서 버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번과 4번홀에서 연속 버디로 흐름을 타고 있는 배상문입니다. 또 한 번의 웨지샷인데 1번홀에서 같은 실수 나오면 안 되겠죠. 오. 배상문 또 연속 네. 버디 완전히 흐름을 네. 탔습니다. 까다로운 홀로 두 홀이 연속적으로 기다리고 있고요. 이제 그 홀을 지난다면 7, 8, 9번 홀에서는 또 해볼 만한 그렇죠, 네. 상황이 펼쳐지겠고요. 가장 뒤쪽에 자리 잡고 있고 그린의 폭이 좁은 곳에 있어서 넓은 곳에 안전하게 잘 올려놨고요. 이규민 선수는 투혼 이후에 이글 퍼십니다. 들어가면 공동 선두. 네. 이규민 들어가면 공동 2위. 8언더 파로 2라운드를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보기 없이 버디가 4개가 나왔네요. 김영성 선수가 아주 따뜻하게 또 플레이를 잘한 이규민 선수한테 격려를 해주고 있고요. 네. 저는 최승빈 선수의 시즌 기록을 보고 있는데 뭐 티샷도 그렇고 페어웨이 적중률, 그린 적중률도 지난해보다 더 좋습니다. 네. 오, 떨어졌습니다. 네, 김홍택. 여기서 한타를 더 줄이면서 5언더파. 아, 먼 거리였는데요. 또 어제 김홍택 선수가 9번 홀에서 벙커 턱에 있는 위치에서 칩샷이 그대로 홀로 들어가면서 이글을 기록했었고요. 장유빈 선수도 성공합니다. 아, 세 번 연속의 보기가 있었고요. 이원준 선수의 8번 홀 두 번째 샷. 선수의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는 항상 스윙이 일관성이 있다. 네. 제라우 갑니다. 김종덕. 네. 이원준의 버디 퍼. 오, 들어갔어요. 네. 먼 거리 버디 퍼스를 성공하는 이원준입니다. 현재 4언더파 고군택. 1라운드에서는 3타를 줄였지만 오늘은 한타밖에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보다 많이 낮은 위치에서의 공을 선택했는데요. 9번 홀 오른쪽 벙커에서 세 번째 샷. 감은 아직도 날카롭습니다. 예. 90타를 기록하는 골퍼분들이 평균 드라이버를 한 14번 정도 칠 거고요. 또 2퍼트만 다 한다고 해도 퍼트가 36번입니다. 그럼 드라이버와 퍼터가 합이 50번. 나머지 12개 클럽을 가지고 평균 2번 정도밖에 샷을 안 하는데 그 샷을 더 연습을 많이 하는 거죠. 고근택 선수는 본선 진출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선두 정갈함하고 최대한 많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퍼시 필요합니다. 벌어집니다.
오근택 어제는 3언더파, 오늘은 한타 줄이면서 4언더파로 2라운드를 마칩니다. 정확한 벙커샷 이후에 팝퍼스를 남겨둔 최상우 선수입니다. 최상우 선수의 이번 대회 9년 만에 출전한 KPJ 선수권 대회의 마무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박남신 선수 떨어집니다. 멋진 샷을 보여주고 있는 박남신 선수입니다. 김홍택의 두 번째 샷. 본인이 최대한 조금 더 좋은 컨택을 만들고자 너무 클럽을 오랫동안 붙잡고 간 나머지 로프트가 감소돼서 거리가 너무 멀리 나왔습니다. 김홍택의 세 번째 샷인데요. 네, 다시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홍택 선수는 버디 퍼스를 남기고 있습니다. 6위로 올라섭니다. 김홍택 어제와 오늘 이틀 연속 3타씩을 줄이고 있는 김홍택 선수고요. 두 번 홀 배상문의 투샷. 지금은 공이 좀 사라졌는데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 홀이고요. 박상현 선수도 이 마지막 홀에서 버디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티샷을 페어웨이로 보내야 되고요. 네, 페어웨이를 지킵니다. 마지막 홀 이븐파의 박상현 선수입니다. 저 벙커는 일단 캐디와 함께 방향을 한번 네. 맞춰봤던 배상문 선수인데요. 셋업 자체는 우측을 보고 있어서 드로우 샷이 예상이 됩니다. 네, 돌죠. 야, 네.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질을 만들어냈고 네. 네, 꽤 중앙으로 잘 보내놓은 배상문입니다. 충분히 14년 만에 우승에 또 도전할 수 있는 현재 성적을 내고 있고요. 하지만 핀과 같은 단에는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김민규 9번 홀 티샷. 왼쪽에 있는 벙커입니다. 네, 박상현 있네요. 네. 배상문의 버디 팟. 플레이가 잘 될 때는 파이팅이 좋은 선수인데 3 예전보다는 되게 차분해진 모습이죠. 네. 하지만 어제 샷이글 이후에도 클럽을 한번 던져줬잖아요. 네. 박상현의 버디 펏. 나이스. 떨어집니다. 네.
역시 클러치하면 박상현이죠. 중요한 순간 한타를 줄이면서 1원 더파. 통산 12승 그리고 강경남이 통산 11승 두 선수였습니다. 방향이 정말 좋았습니다. 네. 자, 이러면 핀 쪽으로 흘러가는 공인데요. 최승민의 두 번째 샷. 김민규는 타수를 줄이고 2라운드를 끝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들어가면 공동 4위로 2라운드를 마칠 수 있습니다. 나이스. 네. 오늘도 한 타를 줄이면서 마무리 짓는 김민규입니다. 페어웨이에서 플랜 두 번째 샷이 결과 좋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어둡게 옷은 달게. 네. 이글이다. 범재영 선수 이글 퍼신데요. 범재영 선수도 어제부터 꾸준히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범재영 선수도 들어가면 공동 7위로 2라운드를 마칩니다. 들어갔습니다. 엄재용 어제 세타 오늘 세타 역시 6원 더파로 2라운드를 마치고 있는 엄재용 선수입니다. 그런 샷을 남겨놓고 있고요. 파3 4번 홀 옥태훈 선수입니다. 클럽은 티그라운드에서 내리막 티샷이 많이 있습니다. 예. 3번 홀 같은 경우에도 또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는 이 높낮이 차이가 거의 한 세 선수 중 거리에서는 가장 이점이 있는 조우영 선수인데요. 네, 페어웨이 잘 지킵니다. 네, 거리가 많이 나가는 조용 선수죠. 네, 옥태훈 좋습니다. 김비호 선수는 네 번째 샷입니다. 옵션. 백스핀. 네. 좋아요. 들어갑니다. 김영수. 옥태훈의 파펫. 1번 홀부터 4번 홀까지 모두 파를 기록하는 옥태훈 선수입니다. 김비호의 파펫. 떨어집니다. 파세이브에 성공하는 김비호입니다. 오늘 컨디션이 어제보다 어려워졌습니다. 어제만큼 파수를 줄이지 못하고 있고요.
좋습니다. 조우영. 감사합니다. 들어갑니다. 제인 와타난런드의 버디 퍼시 그대로 떨어집니다. 함정우 선수는 페어웨이에서 세 번째 샷. 네, 좋습니다. 조우영의 이글 퍼. 그래도 오늘 첫 버디를 3번으로 해서 비교적 빠른 시점에 기록합니다. 나이스 버디. 함정우 선수도 3번으로 해서 오늘 첫 버디를 기록합니다. 7번 홀 박현서 선수의 버디 퍼십니다. 박현서 떨어집니다. 어제는 김민규 선수가 이런 모습을 한 차례 보여줬는데 지금 김비호 선수가 카트 도로 위에서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KPG 선수권 대회라는 대회 의미가 조금 남달랐을 것 같은데 좀 당시엔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아무래도 프로 골퍼라면은 그 KPG 선수권 대회를 가장 그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대회로 전부 다들 생각들 하고 있거든요.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린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바깥으로 볼이 떨어지면 흐르게 그린이 돼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치지 않으면은 그 파세이브 하기도 참 힘든 그런 그 A1CC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은 볼이 115m의 함정우 선수예요. 잘 붙는 샷이 나왔네요.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그 세워서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는 이 코스 세팅을 하는 기간이 너무 조금 짧잖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뭐 한 일주일 전서부터 이제 대회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조금 이 풀을 세우기에는 좀 촉박하거든요. 요즘엔 거의 왕그린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린의 크기가 배 이상 커지니까 그 롱퍼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저희 시절에는 그린이 작으니까 그냥 뭐 그렇게 롱퍼팅을 한 기회가 없었는데 그 명필이 북가리냐 했지만은 요즘은 네. 가리게 됐거든요. 종류가 아니, 달라졌으니까. 예, 어제도 그 저 뭐 저 아니 저 연습 라운딩 때군요. 연습 라운딩 때 우리 저 김정덕 선수, 조철상 선수하고 치면서 하는 얘기가 네. 예, 뭐 투니어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했고 저는 숫자 토너먼트 숫자가 적은데도 했는데 지금은 토너먼트 숫자가 뭐 20여 개 더 많아졌는데 왜 못하겠어요? 할 수 있죠. 볼 스피드가 거의 80에 가까이 나왔고요. 네. 그렇게 정타가 안 나왔는데도 지금 볼 스피드가 80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현재 2분파의 강경남 선수네요. 버디시도? 네, 들어갑니다. 아,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구나 하면서 또 다른 선수와의 비교를 하면서 플레이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럼요. 보고 또 상대성이니까요. 예, 아무래도 상대가 뭐 너무 잘 나가면은 또 뒤지는 입장이 되니까. 맞아요. 예. 맞아요.
뭐. 왼쪽 러프에서의 샷. 네. 네, 갤러리 또 캐디까지. 네, 캐디까지. 예, 그렇게 뭐 해주는 데가 없죠. 그렇죠. 네. 뭐 잘 버텨냈다고 해야 되겠죠. 김비호. 아, 좋습니다. 들어갑니다. 네, 역시 뭐 지금 그냥 이 캐디제트에서 퍼팅을 제일 잘하는 선수죠. 이름은 안 되고 반드시 여기서 타수를 줄여야 됩니다. 맞아요. 그 홀들이 기회 홀들이거든요. 오늘 이승택 선수는 뭔가 경기가 잘 안 풀리고 있습니다. 이제 1.5가 조금 넘어가는 이 장타자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남은 거리 109m의 장동규 8번 홀이고요. 지금 이 러프에서 공을 이렇게 컨트롤하네요. 웨지고 러프가 이제 지난해보다는 조금 짧아졌고. 네. 그리고 이승택 선수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버디 시도. 들어가네요. 네. 다시 8번 홀이고요. 1라운드 때 버디가 37개, 오늘 2라운드에는 현재 18개의 버디가 나오고 있는 홀인데요. 잘했어요. 내리막에 만만치 않은 버텼는데 잘했네요. 보다는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맞아요. 굿샷입니다. 네. 이게 이제 짧은 거리는 장갑을 벗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네. 이제 러프기 때문에 이 거리감을 조절하는 게 상당히 좀 까다롭다라고 모든 선수들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본인이 원했던 것보다 캐리 거리가 많이 나갔는데 그래도 오르막 퍼시니까 저게 잘 친 겁니다. 옥태훈 선수는 탭핀 버디로 이규민, 이대한과 함께 공동 2위로 올라서고요. 기회 홀이 계속 이어집니다. 9번홀의 김영수 버디 성공, 1원 더파. 들어가네요. 이 정도 거리에 퍼시 네. 들어간다면 황중권도 뭐 지금부터 해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선수가 이렇게 그린 주변에서의 쇼게임을 네. 참 잘합니다. 잘합니다. 그 티샷이 좀 오른쪽으로 밀리는 볼들이 나와서 정교한 아이샷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두와 한타 차의 옥태훈 선수 10번 홀이고요. 이 샷이 괜찮네요. 이 언덕에 맞고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쪽에 벙커가 딱 하나 있는데 그 벙커에 들어갔네요. 그리고 옥태훈이 행운과 함께 또 한 번의 기회가 왔어요. 들어가면 공동선두. 네, 들어갑니다. 전가랑 옥태훈 두 선수가 9원 더파 공동 1위입니다.
전홀에는 살짝 오른쪽으로 페어웨이를 놓쳤던 문도엽이에요. 방향은 왼쪽이네요. 잘 나왔습니다. 김비호 절묘한 위치에 떨어졌네요. 이상 잘 칠 수는 없습니다. 네. 이상 잘 친 거는 못 들어가는 건데요. 다시 9번 홀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조우영 선수는 오른쪽으로 가는 공이 계속 신경이 쓰였을 텐데 9번 홀은 그래도 편안하게 티샷을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준비를 다시 합니다. 김비호. 네, 네. 들어가네요. 저는 김비호 선수의 세 번째 벙커샷이 현재까지는 오늘의 샷이 아닐까. 아. 너무 잘 쳤습니다. 그 14번 홀까지 가는 데 있어서 12번 홀을 선수는 조심해야 되는데요. 여기 좋네요. 바람이 변수거든요. 네. 이 문도엽 좋아요. 멈춰서 벙커로 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아, 좋습니다. 전에 네. 멈춰섭니다. 본선 진출을 꼭 하려면 여기서 버디가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 백라인으로 넘어가는데 약간 오른쪽 출발이었는데 오른쪽에 있는 벙커 쪽 방향이네요. 국내 잔디 길이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꽤 걸렸고 그렇지. 배상문 선수도 이번 대회 참가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페어웨이 중지가 이제 벤트그래스나 이런 것들은 볼이 살짝 떠 있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뒤에 약간 긴 잔디가 한두 개 또 볼에 이렇게 클럽과 사이에 끼는 수도 있고 그러면서 플라이어가 좀 날 수도 있고 그런 면이 아이언 칠 때는 선수들이 조금 그런 면을 조심해야 됩니다. 맞아요. 또 수줍게 손을 한번 흔들어주는 황준곤이고요. 김영수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위치인데요. 아, 이게 안 떨어졌네. 그린 위에서 선수들이 가장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일단은 안전하게 쳐서 그린에 올리는 전략이 가장 나았고 이제 함정호 선수가 그걸 했습니다. 네. 그보다 앞쪽에서 조우영. 그렇죠. 한경호 선수가 벙커에 빠졌으면 이런 샷을 할 수 있었거든요. 네. 거리가 좀 있어도 충분히 가능했는데 조우영 선수 뭐 좋습니다. 이승택 들어갑니다. 나이스. 그래도 과감하게 한번 시도를 해봤죠. 세컨 샷 참 잘 쳤습니다. 그 오늘 피니치에서 저거보다는 잘 칠 수는 없거든요. 예. 건너가야 할 프린지 구간이 있습니다만 퍼터를 선택했고요. 네. 내리막이 심해서 오픈은 까다로웠습니다. 아, 네. 제가 리턴을 못 봐서 제 그립 영어화되어 있는지 안 영어화되어 있는지 확인하셨어요. 네네. 네, 들어갑니다. 일단 그
그 기회홀 구간의 9번 홀에서 버디가 나왔습니다. 네. 네, 들어가네요. 3원 더파 유지하는 함정우 선수입니다. 이 저 손이 볼보다 뒤에 있는 선수는 거의 없거든요. 맞아요. 바로 위에 있든지 아니면 미세하게 약간 앞쪽으로 가 있는 선수들이 가장 많습니다. 네, 들어가네요. 손이 뒤쪽으로 가게 되면은 임팩을 할 때 왼손목이 꺾이는 경우가 생기고 또 로프트가 증가돼서 이제 볼이 조금 튀거든요. 또 선수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17번 홀. 오, 라인 좋아요. 아, 좋은데요. 오. 오. 네 번째로 어렵게 플레이했던 홀이었죠. 이제 1런 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 치고는 17, 18번 홀 모두 다 버디 개수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많은 버디가 나왔거든요. 네, 19개 남았죠. 거리가 꽤 있어도 지금 흐름이 좋아요. 버디 시도. 떨어집니다. 네. 지금 두 개 홀에서 기가 막힌 샷을 두 차례 보여줬고 네. 또 지금 네 개 홀에서 세 타를 줄입니다. 그렇죠. 열기로 돼 있습니다. 네. 파5 13번 홀의 문경준 선수예요. 이글 시도. 네, 들어가네요. 문경준 선수도 공동 16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리고요. 제일 이상적인 샷은 135m 정도에 딱 떨어지는 게 멈추는 볼이 좋거든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기는 뭐 오르막이라서 거의 들어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파3 12번 홀의 강경남. 안 피고 싶은데. 오, 들어갑니다. 네, 좋습니다. 한 타를 더 회복할 수 있는 기회예요. 네, 오, 좋습니다. 그 뭐 세컨샷이 오르막에 딱 멈추게끔 잘 쳤거든요. 예. 네, 그래서 어디로 연결이 됐습니다. 오늘 일본홀 피니치는 좋습니다. 선수들이 공략하기 아주 좋습니다. 네. 13번 홀의 장동규. 네,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결과입니다. 네. 네, 들어갑니다. 홍순상. 성공하면 공동 12위까지 올라가요. 네, 됐네요. 13번 홀이 왜 어려우냐 하면은 티샷은 페어웨이 중앙으로 이제 보낼 수는 있습니다. 또 벙커 오른쪽 벙커를 보고 페어웨이를 보내는 게 가장 좋고 장타자들은 왼쪽 벙커를 넘겨도 되는데 그렇게 치다가 볼이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거의 계곡에 빠지다시피 하거든요. 라이가 안 좋고
이 방향으로 갈 경우에는 앞쪽에 나무들 때문에 투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문도요. 네, 안전하게 두 선수 잘 쳤습니다. 여기는 티샷은 뭐 무리할 필요는 없거든요. 또 본인이 뭐 그렇게 자신 없는 거리에 떨어진다든지 또 본인이 싫어하는 경사에 떨어질 때 그때는 그날은 참 퍼팅이 안 되는 거죠. 네. 황중곤도 좋습니다. 됐네요. 들어갑니다. 네. 한타를 더 줄이는 황중곤 4언더파예요. 아, 황중곤 선수가 여기서 승부를 걸었네요. 잘 쳤습니다. 문도요. 문도엽도 좋습니다. 공격 올라왔습니다. 이대한 선수도 기회홀이고요. 오, 그런데 지금 티샷이 조금은 아슬아슬했습니다. 두 번째 샷. 문도엽은 조우영의 라인을 한번 참고했죠. 라인 좋아요.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나이스 이글. 그 잠잠하던 문도엽 선수가 단숨에 두 타를 줄입니다. 다시 함정우. 좋은데요. 타고 들어갈 수도 아니, 있었는데. 문도엽은 좋은데. 아, 함정우 선수, 네. 집중만 하면은 뭐 버디가 나오지 말란 법도 없으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 해야 되겠죠. 어려운 홀들일 뿐이지 버디가 나오지 않는 홀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이대하는 점점 감을 잡고 있습니다. 장동규 오늘 두 타 줄이고 있죠. 14번 홀. 왼쪽 페어웨이를 공략하면은 안전하게 넓은 페어웨이를 쓸 수 있지만 남은 거리가 좀 멀게 남게 되고 오른쪽 페어웨이는 숏컷이거든요. 그 사이 이대한이 공동 선두를 노립니다. 들어가네요. 오늘 아이언도 잘 치고 퍼팅도 잘합니다. 아, 잘 쳤네요. 잘 쳤습니다. 버디 퍼트. 됐습니다. 네, 들어갑니다. 그 벙커샷 참 잘 쳤습니다. 정확하게 거리를 맞췄고 그리고 또 버디로까지 연결을 했으니까요. 그렇죠. 안정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고 가장 어려운 15번 홀이에요. 그렇지. 강경남. 아, 완벽한 샷입니다. 네. 네, 런쥬리. 15번으로 해서 제일 좋은 세컨샷이 나왔습니다. 네. 오, 들어갑니다.
선수들에게 15, 16번 홀이 참 어렵습니다. 옥태훈도 어려운 위치예요. 좋네. 와, 감각 좋습니다. 볼도 정확하게 컨택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게 많죠. 근데 퍼터는 뭐 퍼터 헤드에 맞을 확률은 높으니까요. 웨지보다 실수 탑핑이나 뒷땅이 나올 확률은 적죠. 오. 문도요. 1.49가 나왔으니까 거의 정확하게 헤드 중앙에 잘 맞았습니다. 결과도 좋았네요. 거리도 멀리 나왔습니다. 네. 7번 홀의 루키 김백준 선수예요. 오늘 감각이 굉장히 좋은데요. 또 가나요? 오, 떨어집니다. 아, 본인은 네. 뭔가 좀 실수가 나왔었나요? 네. 그래도 어쨌든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숨에 공동 2위까지 올라서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위치네요. 드디어 강경남이 또 하나의 버디를 추가하고요. 선두와 두 타 차로 마지막 홀에 들어서 있는데요. 지나가는 볼보다는 이제 긴 대 아래쪽에서 오르막 퍼스를 하기가 더 좋은데요. 조금 캐리 거리가 많이 남았네요. 옥태훈 선수가. 깃대 아래쪽에 한 2-3미터 공간 거기에 볼이 딱 떨어지면 좋을 텐데요. 샷이 조금 지나가네요. 한타를 초월히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맞아요. 다시 두 번째로 어려운 홀이에요. 좋은데요? 됐습니다. 네. 들어가면 주말 라운드가 가능합니다. 버디시도. 됐네요. 들어갑니다. 정말 귀중한 퍼트죠. 옥태훈도 들어가면 공동 2위예요. 라인 좋아요. 떨어집니다. 잘했습니다. 나이스 버디. 8번 홀이에요. 루키 김백준. 넣었다. 또 가나요? 또. 버깝이. 다시 마지막 골. 됐죠. 네네, 들어가네요. 한타 줄이면서 4언더파로 마무리합니다. 지금 이 정도면은 바람도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네. 바람이 불면 더 어려워집니다. 아, 좋습니다. 네. 오늘 뭔가 안 풀리는 분위기를 바꾸는 한 방이 나왔습니다. 네. 우리 선수들에게는 참 큰 힘이 되죠. 맞아요. 17번 홀에 조우영 선수예요. 기회를 살려야죠. 됐네요.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루키 김백준은 파5 9번 홀에 와 있습니다. 가장 쉬운 홀이고 버디가 가능한 홀이에요. 조금 짧았네요. 문두엽 선수가 가끔 3번 홀도 티샷 할 때 실수가 나오면은
훅이 좀 가끔 나오거든요. 어, 자, 지금은 잘 나왔네요. 지금은 잘 쳤습니다. 네. 다운 스윙에 내려올 때 그 몸의 회전력과 이제 클럽헤드가 임팩에 들어가는 그 타이밍이 정확하게 딱 맞아야 이제 클럽헤드가 스퀘어로 맞아서 볼의 방향성이 좋아지는데. 마지막 홀에 김백준. 일단 그린에 올리긴 했는데 남은 거리가 꽤 됩니다. 문득 핀보다 오른쪽을 노린다면 충분히 버디까지 가능해요. 오른쪽 아래쪽에 가야 됩니다. 그게 더 퍼팅을 하기 쉽거든요. 오른쪽 핀 하이 약간 높은데 뭐 괜찮습니다. 거리는 있지만 네. 그래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위치네요. 네. 네. 함정우도 핀 뒤쪽. 자, 그리고 김백준이 들어가면 공동 선두예요. 네. 약했네요. 그래도 2라운드에 베스트 스코어를 기록하는 김백준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퍼팅 감각이 괜찮은 문도엽의 버디 시도. 라인 좋아요. 오, 갑니다. 야, 오, 떨어졌습니다. 버디 퍼트. 함정우도 좋아요. 네네. 갑니다. 오, 들어갑니다. 네. 문대엽과 함정우 모두 다 버디로 마무리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대회 준우승을 기록한 조우영 선수. 유종의 미를 거둬야죠. 어려운 홀에서 세 선수 모두 다 버리고 아니 이러면 조우영은 지금 한타 때문에 참 아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17번 홀에서는 아 이제 마음을 비우고 이렇게 샷을 하니까 버디가 나왔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홀까지 버디가 나온 거거든요. 전가람이 선두, 이규민, 옥태훈, 김백준 생애 첫 우승을 노리는 선수들이고요. 이태훈 선수가 5타를 줄였고 또 그 뒤로도 우승 경험이 많은 김홍택과 배상문, 엄재웅 선수가 있단 말이에요. 배상문 선수가 또 심상치 않거든요.